아유, 노래도 잘하시네요. 예. 예. 90 몇 년도요, 이 노래가? 이게 98년도쯤 나왔을 거예요. 아, 아. 지금 들으니까 이 노래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네. 나는. 아니, 오늘 또. 굉장히 쑥스럽네. 아, 다 있죠. 네네네. 네. 많이 쑥스럽습니까? 어, 많이 쑥스러워요. 이 이후에 또 음반 계획은 없습니까? 아. 다음에 물어볼게요. 있죠, 그럼요. 다음에 물어볼게요. 왜냐면 예. 복면가왕도 나오시고. 아, 그러니까. 네. 이선희님께서 아, 예, 예. 양금석 언니 복면가왕에 나오셨을 때 제가 목소리만 듣고 딱 맞췄어요. 신랑이 완전 손을 돋는다고 어떻게 알았냐고 하더라고요. 전 금석 언니 목소리 딱 알겠던데 목소리 너무 매력적이에요. 네. 담고 파요. 예. 모든 여자분들이 목소리를 담고 싶어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네. 음반 계획이 있다고요? 없어요. 예, 없어요. 아, 예. 뭔가 있으신데 지금 뭐 때 네. 되면 또 얘기해 주시겠죠. 네. 예. 우리 그러면 우리 김민경 씨도 노래 좀 잘하시나요? 저요 사실 네. 이제 미스코리아 되고 네. 회사 계약을 했는데 네. 회사에서 노래를 좀 그러니까 뭐 한 곡만 어떻게 뭐 내는 그런 걸 이벤트성으로 해보자 해서 예. 어디를 보냈어요. 네네. 일주일 동안 연습을 했는데 그 가르치시는 분이 민경아 너 노래 잘 부르게 이렇게 해가지고 CD 하나 구워줄 테니까 네. 이제 기념으로 가지고 있고 응? 어, 가수할 생각하지 말라고 아하 얼씬도 하지 마라 얼씬도 하지 마라 이거 죄는... CD 이거 하나 먹고 떨어져라 아, 먹고 아, 그렇게 그대로 진짜 예. 쳐다도 안 봤어요 아, 그래 아. 피재흥님이 대구의 자랑 네. 민경씨 반갑습니다 어머, 항상 응원합니다 어, 라고 역시 대구의 팬분이 대구에 또 미인이 많다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대구에서 미스코리아들이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죠. 맞아요. 많이 나왔어요. 예. 예. 아, 좀 가족이 좀 전체 다 이렇게 좀 예쁜. 아, 저 오빠랑 저 있는데요. 네. 오빠도 잘생겼어요. 아, 오빠가 예뻐요? 아, 오빠가 예뻐요가 뭐예요? 아니, 네? 남자분들 예쁜 분들 있잖아요. 아, 있지, 있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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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근데 여자한테 또 잘생긴 사람이 있고. 어,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 금석 언니 예쁘다고 허열님이 보내주셨고요. 네. 네. 자, 뭐 우리 두 분 다 정말 시대를 대표하는 네. 연기자이시고 또 그렇죠. 미인이시고, 미인이시고 오늘 추억의 주제 내가 열광했던 추억의 미녀인데요. 네. 일단 양금석 씨가 학창 시절에는 어떤 분이 미녀의 상징이었어요? 그 우리 학창 시절에는 그 외국 배우로는 올리비아 하세. 올리비아 하세. 올리비아 하세. 올리비아 하세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우리 국내 배우에서는 네. 정윤희 씨? 정윤희 씨. 네. 너무 뵙고 싶은 분이죠. 네, 네. 저희가 중학교 진짜. 때 이럴 때. 때는 딱 그 아, 네, 그렇군요. 네. 너무 너무 예쁘시죠. 네. 류경남 님께서 미인하면 최수진 님. 어. 그 당시 서구적인 마스크 최수진 님. 세월이 지난 지금도 미인이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맞아요. 청춘 드라마에 나오셨고 네. 혹시 같이 아, 최수지하고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예전에 예. 토지 나오시고 했었잖아요. 네. 그 기억나세요? 어떤 드라마인지? 어떤 드라마인지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같이 출연을 해가지고 아, 네. 출연하면서 좀 친하게 지냈던 그런 아,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바로 결혼해가지고 예. 맞아요, 맞아요. 어, 활동을 접으셨잖아요. 접었죠. 예쁘게 무진정 예쁘죠. 어, 참 예쁘죠. 그죠. 네. 예. 저기 늘씬하기도 하고 네. 몸도 좋고 얼굴도 아, 예쁘고. 예, 예. 우리 민경 씨는 그 학창 시절에 가장 예쁜 배우 하면 대명사가 누구였어요? 저는 심은하 선배님. 아, 다슬이 다슬이 네. 따라갈 수가 없지. 예, 그랬죠. 예. 아, 진짜 예뻤죠. 진짜. 예. 그 눈망울이 진짜 막 이렇게 그때부터 아마 그 한국적인 미인이란 말이 네. 나왔었던 거예요. 아마 다른 미인의 기준 그러면 약간 이게 서양적인 서구적인 네. 느낌의 미인분들이 많이 있었다면 한국적인 미인이다 해서 아마 심은하 씨가 그때 최초가 맞아요. 아니었을까? 김보람님께서 추억의 미녀는 심은하 씨. 8월의 크리스마스에서 어쩜 그렇게 청순할 수가 있나요? 같은 여자지만 전 심은하 씨가 지금까지 최고로 이쁘네요. 여자들도 예뻐하는 그 그렇죠, 배우 중에 그렇죠, 한 분이 그렇죠. 심은하 씨예요. 네. 네. 아니 그러면 우리 김민경 씨는 같이 작품하면서 와 같은 배우지만 진짜 쟤는 진짜 너무 예쁘다 하는 사람이 한지민 씨. 한지민 씨. 빠담빠담 같이 했는데 오. 진짜 예뻤어요. 어. 그냥 내가 계속 이렇게 반해가지고 쳐다보게 되고 오. 저는 또 국수집 역할이라 네. 막 뽀글뽀글하고 통영 아가씨로 나오고 네, 네. 막 털털하게 막 또 예 막 그런 내 친구가 또 한지민 뭐라고? 한지민 씨하고 예. 투샷으로 안 걸렸으면 좋겠다고 너무 속상하다. 친한 친구가 그래, 그래. 친구들은 드라마 안 보거든. 그쵸? 드라마 내용 안 보고 저만 봐. 내 친구 얼굴 봐. 나오나 안 나. 그것도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진짜 예쁘시네. 한지민 씨 예쁘고. 그러니까
그 참 친구들이 난 웃긴 것 같아. 우리 가족들도 네. 연기를 안 보고 야 너 바지 좀 내려 입어. 뭐 이런 거지. 예 네, 맞아요. 괜히 되게 네. 쓸데없는 건데 그런 거에 막. 그리고 이게 테이블인데 앉았는데 다 네. 알아가지고 너 다리 떨지 마 앉았을 때. 아, 다리 벌릴 거 앉지 마 너. 맞아 맞아. 그런 거 네. 내용 안 네. 보고. 네. 예. 자 우리 열광했던 추억의 미녀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목소리로 좀 한번